60년 전 무작정 뉴욕으로 향했던 한국 화가가 있어. 발미왔다? 이 화가의 이름은 김환기. 한국 최초로 100억 원이 넘는 작품을 그려낸 그는 50살이 되던 해에 더 큰 세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. 바로 당시 미술계에서 떠오르던 뉴욕으로 말이지.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떠나고 보니 너무 수입이 변변찮았대. 심지어 종이를 살 돈도 없어서 신문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. 그러다가 운이 좋게 후원을 받아서 작업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, 이곳에서 김환기는 사람 키보다 큰 화폭에 수만 개의 점을 채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. 대표적으로 이 작품은 이 푸른 점들 하나하나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고 해.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점을 찍어가며 뉴욕에서 지낸 지 8년 만에 드디어 김환기가 그려낸 그림들이 뉴욕 미술계를 완전히 사로잡았어. 뉴욕타임즈에는 극찬으로 가득한 기사가 실렸고, 뉴욕 최고의 갤러리에선 전시를 하자고 손을 내밀기도 했지. 그런데 김환기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는데.